현대인들에게 전기는 어둠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컴퓨터, 에어컨 등 필수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위해 힘써주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몫이 큽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기안전지킴이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서비스로는 전기안전119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정전 등 전기 이상 시 응급 출동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며 24시간 내내 우리의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 전기안전보안관 제도를 통해 섬, 산, 오지 주민들에게도 전기설비 응급조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러한 노력으로 전기화재 사고가 많이 줄었지만 극심한 인명피해를 만드는 전기화재 사고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화재 건수 통계를 살펴보면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트래킹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듣는 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접하는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 이번 영상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연열화입니다. 저항이 있는 금속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금속 원자와 충돌하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전류의 발열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선은 어느 정도 열에 견딜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많은 양의 전자가 흐르게 되어 열이 발생하게 되면 전선을 감싸고 있는 절연체가 파괴되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절연열화는 전기 용어로서 절연체의 성질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락입니다. 화재 건수로 단락이 엄청 많은데 왜 단락은 화재로 이어질까요? 단락. 단락의 어원은 짧을 단, 이을 락입니다. 짧은 길로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단락은 영어로 short라고 합니다. short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 그림에서 전압은 회로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옴의 법칙에 의해 V는 RI를 통해서 전류는 1A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 하나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새로 생긴 전선은 저항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잘 안 흐르게 하는 저항, 부하 쪽이 아닌 새로 생긴 선 쪽으로 전류가 대부분 흐르게 됩니다. 단락으로 인해 기존에 정해진 전격 전류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가상의 선 하나가 생겼다고 하였지만 확대해서 보면 실제로는 전선이나 전기기기의 전기가 통과하지 말라고 감싸놓은 절연이 파괴되면서 전류가 파괴된 쪽으로 흘러서 단락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트래킹입니다. 트래킹을 쉽게 설명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하는 곳에 먼지 습기로 인해 전기가 먼지와 습기를 타고 전기가 흐르게 되는 트랙,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전기가 흘러야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전기가 흐르게 되어 발열, 발광이 일어나 위험합니다. 네 번째로 누전입니다. 누설은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이고 누전은 전기가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흘러야 되는 회로 외의 곳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인데요. 주로 원인은 벗겨진 전선에 있습니다. 선의 끝으로 쭉 가야 되는 전기가 도중에 다른 곳으로 새게 되고 다른 곳으로 새게 된 전기가 발화물질 등에 접촉하게 되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전기 화재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사용해서 불을 끄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화재의 요인에 따라 A급 일반 화재,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 화재, D급 금속 화재, K급 주방 화재로 나눠집니다. 이 중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급 일반 화재는 가장 흔한 화재로 나무, 종이, 천 등이 불이 붙어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이때는 물로 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B급 유류 화재, 기름 알코올로 인한 화재입니다. 기름은 물 위에 뜨죠? 기름으로 인한 화재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물 위에 떠서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젖은 목포 등으로 위를 덮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꺼야 합니다. C급 전기화재, 과부하나 누전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물을 뿌리면 오히려 감전되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2017년 2월부터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식물성, 동물성,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 등 가연성 요리 재료로 인한 K급 주방 화재는 A, B, C 소화기가 아닌 주방 화재 전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리를 하는 곳에 항상 비치해 두세요. 이렇게 발생 시 행동 요령도 중요하지만은 전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점검 및 진단, 검사가 가능하니 원하시는 항목을 신청하셔서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게 되면 음식점, 전통시장, 가정, 1인 가구, 전기안전관리방법, 계절별 가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 및 사용법이 있으니 한 번씩 숙지하시고 우리에게 유용한 전기에너지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기안전공사와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